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입니다. 경남 거제시는 지난 1일 반려동물을 위한 거제 댕수욕장을 개장했습니다. 대형 선풍기가 준비된 덕에 반려견의 털을 말릴 수도 있고요. 대변 봉지를 제출하면 간식으로 교환해주는 간식 교환소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해수욕장은 8월 20일까지 운영됩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반려견과 함께 댕수욕장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황해 중부는 물결 높지 않고 바람도 무난한 편이지만 많은 비가 해수욕객의 발을 붙잡겠네요. 비가 그친 오후에 보통지수까지 오르겠으니 오후에 방문하시죠. 황해 남부 오후에 90호에서 좋음지수 들어오겠습니다. 비도 그치고 물결도 잔잔해 바다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해협은 온종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입욕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한해협도 상황이 마찬가지네요. 상주와 구조라 해수욕장은 오전에 비교적 비가 약하게 내리겠으니 이 두 곳에서 아쉬운 마음 달래보시죠. 동해 남부 보통지수 들어온 세 곳은 오전 중에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해수욕하실 분들은 오전에 서둘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 나쁨지수 들어온 곳 위주로 보시면 물놀이 하기에는 아직 손이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삼척 해수욕장은 오전에 비가 내리겠으니 비가 그친 뒤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 남부는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문 색달해수욕장은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파고도 높은 편입니다. 최대 파고 0.8m에서 0.9m가 예상됩니다. 스킨스쿠버 문섬은 온종일 파고가 높게 일겠습니다. 평균 파고 1m를 넘기겠습니다. 그 외 나쁨 들어온 두 곳은 빠른 유속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서핑지수를 보니 마음이 정화되네요. 매우 좋음에서 보통지수가 가득합니다. 특히 죽도해수욕장은 파도의 진행 방향이 서퍼들을 매료시키겠네요. 주말 시원한 파도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내래 해양레저 지수였습니다.